제가 저번화에서는 구름시티의 노스사이드를 탐험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 미르시티에 할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노스사이드는 탐험하지 않고요. 제가 바로 다음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갈게요. 13번 도로였던가요? 타운맵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타운맵을 보니까 14번 도로네요. 아, 저는 13번 도로 출입구로 왔는데 14번 도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생각하는 바로는 14번 도로가 왼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검은색 모퉁이, 검은색 건물이 있는 모퉁이로 돌면 14번 도로가 맞네요. 위에 14가 써져 있습니다. 아, 14번 도로로 들어갈게요. 그 전에 여기 안내소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뭘 하는지 잠시만. 뭐라 했는데? 미래의 멋진 경치를 위해서 전선은 모두 땅에 묻어놨다고. 아, 저기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아저씨네요. 여기는 14번 도로 이어지는 게이트입니다. 14번 도로로 나왔습니다. 어? 친구가 부르네요. 라이벌과 이웃집 친구인데. 도감 완성도를 비교해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라이벌과 전투할까요? 전투한지도 좀 됐는데. 어? 7마리인데 쟤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쟤는 몇 마리밖에 못 찾았단 건데? 뭐 두세 마리?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겼으니까 뭐 기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러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라이벌이 전투를 하네요. 라이벌과 세레나가 야스퍼 진화 포켓몬을 내보냈네요. 그럼 저는 피카츄로 한번 야오닉스를 싸워볼게요. 피카츄가 레벨이 더 높긴 하니까. 정전기 통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먼저 공격했네요. 아, 너 피카츄 아직도 약해요. 아, 진짜 피카츄. 제가 피카츄를 잘못 사용하는 건지. 피카츄 아무래도 라이츄 할 때까지는, 라이츄로 진화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레벨 40 후에 진화하려고 하거든요. 피카츄를 라이츄로. 루차볼 아니요, 전 비전머신 용이니까 루차볼은 가만히 둘게요. 그리고 다음 포켓몬 앱솔이 나오네요. 앱솔도 악타입이니까 헤라크로스로 계속 싸울게요. 그럼 헤라크로스로 인파이트를 쓰겠습니다. 그냥 쓰러지네요. 그 다음에 개굴닌자를 보낸다는데 개굴닌자는 이제 물타입이죠. 피카츄는 지금 피가 다 없고 헤라크로스는 인파이트를 써서 스탯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쌍검키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칼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제비완환을 쓸게요. 물수리검이 이제 6세대에 새로 나온 기술 같아요. 여러 번 공격하는 물타입 기술. 계속 물수리검만 쓰네요. 아무래도 닌자
포켓몬이니까 물표창 던지는 거 아닐까요? 애니메이션을 안 켜서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을 켤게요. 이 전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세레나를 이겼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예, 다른 친구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도착하네요. 티에르놀은 그 뚱뚱한 애인데 왜 넌 춤추는데 격추장애가가지고 춤을 배운지 모르겠지만 댄스팀에 들어가는 게 목표 같아요. 티에르노는 차나 무서운 집에 가고 싶대요. 후니시티 근처에 있는 거? 후니시티 근처에 무서운 집이 있나요? 어? 세레나가 먼저 가버렸네요. 그 무서운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일단 세레나는 일단 더 강해지고 싶나 봅니다. 그래서 더 훈련하러 간 것 같아요. 다음 마을로 후니시티로.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사나와 티에르노와가 제 주황머리 친구를 따라서 이제 무서운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가고 있는 것 같아하고 걱정하는데요. 결국에는 웃음 짓고 떠나네요. 무서운 집으로. 그러면 저는 일단 다우징 머신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템이 있습니다. 꺼내기 잘했어요. 여기 모래사장이 있네요. 좋은 상처기 모래 안에 묻어져 있었고요. 여기 미끄럼틀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올라갈 수 있네요. 근데 미끄럼틀! 잠시만! 미끄럼틀 내려오는데 앉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발로 내려와요. 슬라이드 하면서.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어린애가 아니라서 멋지게 내려오는 것 같네요. 앉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우징 머신을 따라서. 어? 여기 없네요. 뭐야? 포켓몬 나와요? 아, 물속에서도 포켓몬이 나오네요. 매더가 나왔는데 전 피카츄가 나왔어요. 피카츄 빨리 바꿔야 돼요. 피가 없어요. 게다가 매더는 땅 타입이라서 싸움이 더욱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인파이트를 써서 빨리 매더를 쓰러뜨려 버리겠습니다. 피카츄가 레벨 39가 됐네요. 그러면 제가 순서를 바꿀게요. 쌍검킬과 트레이너와 싸워보겠습니다. 포켓몬 레인저네요. 아보크는 이제 독타입 포켓몬인데 저는 강철타입이니까 독타입 기술들이 안 통하겠네요. 바꿨네요? 알고서는? 이제 불타입이잖아! 그쵸, 큰일 났는데요? 그러면 제비바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별로 안 다네요? 제가 왜 공격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풀이 죽어! 아까도 풀이 죽어서 공격을 못한 것 같아요. 드디어 공격했네요. 자꾸 풀이 죽었네요. 제 쌍검킬이. 불꽃엄니가 풀 죽게 하는 게 있었나요? 잘 모르겠지만 풀 죽기가 두 번이나 세 번 연속 걸렸네요. 아버크가 다시 나오는데 전 바꾸지 않겠습니다. 포켓몬을. 이제 아보크가 방어력을 올리네요. 독타입 기술이 안 통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급소에 맞아서 쓰러뜨렸어요, 아보크를. 포켓몬 레인저도 이겼고요. 저는
여기에 무슨 아이템 있는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실버 스프레이 먼저 키고요. 포켓몬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실버 스프레이가 골드 스프레이 말고 실버 스프레이. 실버 스프레이 찾았습니다. 세 개밖에 없네요. 더 사야겠습니다, 나중에. 뭐야. 갇혔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순결의 부적이 있네요. 순결의 부적이 뭐하는 아이템일까요? 순결의 부적은 맨 앞에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면 야생 포켓몬에 나타날 확률이 낮아진다. 확률만 낮아지네요?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 특성이 배짱의 포켓몬은 노멀 기술뿐만 아니라 격투 기술도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배짱이라는 특성을 가진 포켓몬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우징 머신을 안 키고 다녔네요.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 여기? 물속에 있는 거예요? 설마? 나무 안에 있었네요. 작은 버섯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무서운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아이템이 있네요. 아이템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버섯이네요. 여기가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 늪지 같아요. 자꾸 깊은 곳 가니까 자꾸 갇히네요.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포켓몬 레인저가 미크메라를 내보냈네요. 저 무슨 포켓몬이에요? 새로운 포켓몬인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벌레 타입 기술을 써볼게요. 무슨 타입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뭐야, 지상금길이 쓰러졌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 탕류가 물 타입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왕을 내보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물기를 쓸게요. 무슨 타입 포켓몬일까요? 도감을 봐도 타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아이템이 있네요. 뭐야 너. 트레이너인가 보네요. 뭐야 얼굴, 뭐야 눈이 왜 그래요? 초능력 걸렸나? 오컬트 마니아라고 하네요, 이름이. 그리고 불켜미가 나왔는데 이제 유령 타입 포켓몬이죠? 고스트 타입. 그러면 사이코 쇼크를 쓰겠습니다. 불켜미가 쓰러졌네요. 얘도 고스트 타입이니까 사이코 쇼크 한 번 더 쓸게요. 잠시만요, 불켜미 고스트 타입 맞죠? 조금 애매한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고스트 타입, 불꽃 타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을 키는 걸 까먹어서 애니메이션을 다시 킬게요. 본다로. 그리고 결정. 다우징 머신 키고요. 또다시 늪지로 왔네요. 깊은 곳에서 스프레이 효과가 쌓아졌다. 또 쓰죠. 너 왜 일로 와. 깜짝이야. 다른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시계 방향으로. 슈룩챙이가 나왔네요. 파이어팍스가 위험한데 그냥 싸울게요. 어차피 제가 더 레벨이 높으니까. 슈룩챙이가 사이클 쇼크 한 방에 쓰러졌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노공룡이 나온다는데 무슨 포켓몬일까요? 아하, 그 소리 내는 포켓몬이네요. 노말 타입이죠?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 노곤룡을. 엑슨도? 엑슨도는 그 드래곤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절생기 얼음 타입 기술도 없고 드래곤 타입 기술도 없으니까 그냥 싸우겠습니다. 턱없니 진화 포켓몬이 나왔네요. 한 번 더 진화하면 엑스라이즈인데 진화를 안 시켰네요, 포켓몬 레인저가. 왼쪽... 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꼬마애가 있네요? 뭐야? 너도... 아, 꼬마애도 싸우네요? 뭐야? 메르렌 소녀? 왜... 너도...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아, 진짜 보기... 그렇네요. 너무 초롱초롱한데요, 눈이. 그러면 플라베베 에스퍼 타입 포켓몬이 나왔는데, 아, 플라베베 진화 포켓몬이네요. 플라에테라고. 아직도 페어리 타입이겠죠? 그리고 나루림이 나오는데, 어? 얘도 6세대 타입 포켓몬이네요. 제가 처음 봅니다. 무슨 타입 포켓몬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불타입은 잘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에스퍼 타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사이클 쇼크가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사이클 쇼크가 셉니다, 은근. 그럼 이 책 속에 살고 싶대요. 아, 진짜 보기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볼 건데요. 아, 여기 열매가 떨어져 있네요. 로셸 열매라고. 다우징 머신으로는 아직 아이템이 안 되고요. 풀베기를 쓰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보려고요. 어? 기술머신 61번 도끼비불이 있네요. 도끼비불을 쓰시면 이제 화상을 입어요, 포켓몬이 맞게 되면. 고스트 타입 기술입니다. 그러면 제가 늑지를... 아, 저 밑에 아이템 있네요. 돌아서 가야죠. 일단 숨겨진 아이템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이렇게 고급 상처약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돌아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여기 왼쪽 길로 가볼게요. 뭐가 있는지. 어? 사나가 왔네요. 여기 무서운 집이 있나봐요. 어, 집이 하나 있네요. 소문의 무서운 집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 무서울까요? 별로 게임이라서 그렇게 무섭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약간 긴장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로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집 왔네요. 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뭘 시작해요? 오, 무서운 노래가 나와요.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길을 잃고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는 집안을 조심조심 살펴보았지만 누군가가 있는 기색도 없는 터라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발견해 문을 여니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주변 상태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는 것과 하룻밤 재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려고 남자의 곁에 다가가자 남자는 오지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손 사과하며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야 라고 남자는 저를 놀라서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겐 보이지 않는 건가? 너의 뒤에는 얼굴 없는 남자들이 잔뜩 있다고! 아, 뭐예요? 잠깐 멋지게 무서운 경험을 했으니 작은 성의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요? 안 그러면 진짜로 무서워질걸요? 돈 받는 거네요? 유령의 집도 공짜가 아니에요. 팁을 뭐 줘야죠. 좋아요. 500원을 줄게요. 큰맘 먹고. 아, 이렇게 제가 무서운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카메라를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갑자기 녹화를 중지했어요. 자기 혼자 시간 초과가 돼서. 그래서 아쉽게도 무서운 얘기를 반밖에 못 들었지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집중했나 봐요. 목소리 흉내내는 거에. 어쨌든 간에 제가 비디오에 이제 비디오 영상은 없어도 제가 목소리 흉내내는 거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라도 들으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 비디오에 안 나온 영상이 일단 그 무서운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해서 제가 큰맘 먹고 5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사나가 별로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지으면서 저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뚱땡이 친구는 하나도 안 듣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아까 이야기 진짜예요? 아, 안 말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사나가 하고 싶어 했던 캠프 대신이었다고. 아, 사나가 캠프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래서 뚱땡이 친구는 댄스 연습을 한다고 하고 다시 떠나네요. 저는 호니시티로 가야죠. 사나의 말대로. 사나야, 넌 뭐해? 여기서. 호니시티일까? 호니시티 맞죠? 그럼 저도 호니시티로 향해 가볼게요. 여기가 호니시티로 가는 길 같은데, 일단 여기는 탐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나랑 전투하자! 너블 보면 독이 떠올라. 어? 기술머신 6번 맹독을 주네요. 감사해요, 누나. 누나가 저희 기술머신을 줬습니다. 그럼 여긴 깊은 물이니까 제가 파도 타기를 쓰고 아이템을 먹으러 갈게요. 아, 갇혔어. 축축한 바위네요. 포켓몬에게 축축한 바위를 지니게 하면 이제 비가 내리는 턴 횟수가 증가해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 스프레이 더 이상 안 쓸게요. 늪지에서 다 나왔으니까 저는 다음 도시인 호니시티에 도착했습니다. 호니시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뭐야? 잠시만, 뭐라 했어요? 페어리 스킨이라는 특성은 노말 타입의 기술이 신기하게도 페어리 타입이 된다고 하네요. 아, 특성이네요?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럼 후니시티에 도착했으니까 저장을 하고, 아, 저장이래. 포켓몬 회복과 저장을 하고, 다음 화에 계속 진행은 할게요.